요트 저런 건 바람을 이용해서 네. 그 힘으로만 가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 빨리 가면 이기는 겁니까? 예, 이제 바다 위에 큰 부표를 띄워두고요. 예. 이제 모든 선수들이 함께 동시에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동시에. 이제 먼저 들고 들어오는 순서대로 순위를 매깁니다. 아, 그걸 이렇게 돌아서 와야 되나? 간단하게. 육상이랑 똑같네요, 그러니까. 네네네. 그 저희는 대신 육상이랑 다른 게 육상은 이제 기록 경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저희는 이제 기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연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아, 그날 그날 아, 바람으로 바람 타서. 아, 뭐 세계 신기록 이런 게 없겠네요. 네네네. 아, 조건이 다 알 수 있으니까. 그냥 순위로만. 순위로만 이제 매겨서 저희가 딱히 저희는 토너먼트 제가 아니고 예선전만 12경기를 해서 그래서 아, 12세트. 네. 그러니까 한 경기를 한 30분에서 40분 정도 한 해서 야, 30분 40분을 10경기를 하면 엄청 멀리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10km 저게 하루에 끝나지 않겠죠. 일반인들 잘 모르시겠지만 저희는 이제 시합 준비할 때나 훈련할 때 엄청 운동을 많이 해요. 그러면은 저 이게 그 균형 잡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네. 요트 저거를 막 잡아당겼다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가거든요. 네, 네네. 간단하게. 예, 간단하게. 보여드려도 될까요? 점 세워서. 예. 막 뒤집어서 반대로 막 가고 막 그러더라고 이렇게. 네, 네. 그 지금 바다가 이거... 아니라서 못 보여드리. 네. 정확히는 못 보여드리는데. 네. 아니 진짜 바람이 이런 식으로 갑자기 바뀌고 하나. 바람 방향이 오늘 좋아가지고 보여드릴 수 있을 거예요. 아, 바람 방향이 좋아요 지금? 바람 방향이 좋대요 지금? 네, 뒤에서 불어줘가지고 예. 지렛대 원리로 저 이렇게 타면 돼요. 그래서 이제 야 멋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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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렇게 자, 예. 아 지금 예. 아 좋은 선수. 지금 예. 아 좋은 선수. 조은호 선수 힘차게 날아가고 있습니다. 아, 예예예. 예, 예. 아. 방향을 바꾸고 이렇게 바꿔서. 와. 빠지는구나. 아. 아, 이게 왔다 갔다 하는구나. 아니, 이렇게 흔드는 건 뭐 기선 제압인가요? 더 빨리. 아, 왜 하는 거야? 옆에 사람한테. 그러면 기선 제압 진짜 바람하고 싸우냐? 왜 하는 거예요? 이게 바람 가지고 하는 종목인데요. 예. 바람이 안 불면 바람을 만들어 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 그래야 그래서 되겠죠. 그래서 지구력이 많이 필요한데 예. 그 저희 명칭으로는 펌핑이라고 하는데요. 펌핑. 이제 소위 그냥 부채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채질. 이거를 많이 흔들만들수록 바람이 많이 생겨서 생기겠죠. 앞으로 빨리 전진해 나가거든요. 아, 근력 엄청 필요하네. 그럼 이 악력이 대단해야 되겠네. 악력도 필요하고 하체도 좋아야 되고. 그다음 유산소가 일단 제일 좋아요. 몸을 흔들어줘야 되네. 아, 전진력 맛이다. 야, 살짝 흔들었는데 여기 에어컨 같아. 너무 시원해. 너무 시죠. 바람이 너무 시원해. 시원해요. 오, 진짜 바람 장난 아니네. 에어컨 바람 쐬는 것 같아. 아, 시원하다. 너무 시원해. 신기하다. 어떤 느낌일까요? 이게 빨리 가면 몇 킬로 갑니까, 시속? 이게 시속 한 80킬로까지. 80킬로까지도 가요? 80킬로까지 갑니다. 네. 와, 진짜 빠른 거 아니야? 예. 그래서 되게 무동력으로 80킬로까지 간다는 게 되게 신기하고 그 매력에 빠졌습니다. 예, 이거 잠깐 눕혀놓으시고 이제. 네. 눕혀놓으시고. 아, 덥네. 갑자기 또 안 하네. 바람을 이렇게 해야 되지.